자전이란 사자성어가 찰떡으로 어울리는 부자입니다. 대를 이어 농구판을 주름잡고 있고요. 본업인 농구는 물론 예능판까지 들썩이고 있는 분들. 아빠와 아들의 티격태격 케미가 기대됩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농구계 아이돌 허웅 씨, 가정의 달 특집 부자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초대석. 예. 부자 되세요 하는 이 초대석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고 부자 초대석입니다. 예. 각자 카메라 보시고 인사 예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먼저. 요즘 그 둘째가 군대를 갔지만 네. 두 아들 핫한 두 아들 둔 허재입니다. 저는 핫한 아버지를 둔 허웅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웅씨 훈씨가 같이 방송을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만나요 했는데 그 약속을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도 웅씨 훈씨 재밌었거든요. 예, 오늘은 또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훈이가 아, 여기 이 자리는 둘째 훈이가 있었어야 했는데 훈이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바로 이 자리를 예,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오셔야 됩니다. 예, 우리 훈 씨. 아니 그래서 항상 훈 씨가 있으면 중간에 두 분의 또 이렇게 좀 더 분위기가 더 좋게끔 좀 훈 씨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오늘 라디오는 또 처음이라 그러고 하셔서 제가 살짝 오늘 괜찮으신지 분위기는 어떻게 오실 때 같이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또 이번에 FA라서 예. 또 더 준비 때문에 네네. 따로 왔는데 예. 아버지랑 이번에 네. 또 예능 촬영 7박 8일 동안 섬에서 해서 그때 많이 아버지랑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 7박 8일 동안 많이 힘들어서 말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웅 씨가 많이 지금 몸무게가 지금 빠졌다. 예. 촬영 때문에 예. 그런 거지. 그쵸? 마음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은 그 사실 네. 7박 8일을 계속 그렇게 예능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게 있죠. 많죠. 예. 이제 워낙 이제 그 원주에서 지내주는 시간이 워낙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족이 모이기가 힘든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한 7박 8일 있으면서 이제 웅이의 몰랐던 예. 면을 좀 볼 수 있었고. 네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둘째 훈이가 막내가 있었으면 그쵸. 분위기가 더 예. 살고 더 좋은데 네. 그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훈이가. 예. 그래서 네. 이제 큰아들이랑 뭐 안 친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웅이에 대한 것도 알았지만 또 예. 이제 훈이 때문에 섬에서 예.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7박 8일 예능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행을 가도 7박 8일 사실 긴 일정이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두 분 웃는 게 붕어빵이네요. 이지연님이 두 분 웃는 모습이 닮았다고. 서로 다 두 분 다 좋아하시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보니까 네. 그 섬에 갔다 와서 첫 이 네. 큰아들이랑 같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방송을 네. 라디오 방송이지만 근데 얘는 하도 선크림을 많이 발라가지고 네, 네. 그냥 잠깐 어제 갔다 온 상황 때 저는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완전히 너무 탔어요. 너무 탔어요. 네, 삼사랑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허재 감독님 얼굴이 거의 이제 정말 검은색 정말 그을린 네. 얼굴빛 구릿빛 피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좀 바르시지 그랬어요. 아니 뭐 틈날 때마다 발랐는데 땀이 나서 네 땀도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얼굴 많이 탄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많이 그으셨고 어떻게 웅 씨는 본인이 좀 챙겨서 좀 발랐나요? 네, 저는 예. 그래도 끝까지 예. 선크림 발랐고 네. 동생도 사실 되게 많이 탔어요. 예. 동생 이제 군대 간다고 예. 선크림 바를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군인은 네네. 군인도 많이 탔는데 저는 예.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 그렇죠. 피부 사실 좀 지켜줘야 돼요. 예. 아니 훈련소에 배웅 갔을 때 어땠는지 마음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되게 마음이 좀 허하고 좀 짠했는데 네. 또 막상 군대를 훈이가 갈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 되게 좀 기분 좋게 보낸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네.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또 네. 기분 좋게 보내셨고 네네. 허부지 혹시 조언해 주신 거나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조언해 준 건 없고요. 아니 이제 사실 또 우리 큰아들한테 미안해요. 큰아들이 입대할 적에는 예. 제가 못 갔어요. 네. 그 훈련소를 예. 워낙 이제 또 그때 감독을 하고 있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가족이 이제 와이프랑 다 같이 갔는데 예. 뭐 어떤 좋은 말보다는
또 항상 성격이 항상 이렇게 뭐라 밝고 네. 웃는 모습이라서 팬들도 그래서 뭐 좋은 모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상무에서 거기에서 또 그 좋은 훈련을 해서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 참 점점 이제 빈자리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사실 가고 나서 그죠. 네. 이렇게 뭐 예능 뭐 프로그램 촬영할 때도 예. 아, 웅이 울었다면서 박보람이 펑펑 울었어요 훈련소에서. 아니요, 아니요, 울진 않고 네.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네. 아, 그럼 훈 씨는 그 우는 모습 못 봤어요? 훈이는 웃던데요. 마냥 신나게 분배를 한 것 같아요. 웅 씨, 훈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쓸 수 있고. 맞아요. 근데 10분 하루에 10분씩 통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져서 네. 영상 편지 뭐 할 게 없는 게 또 전화를 훈이가 또 하기 때문에 네네. 네 훈아 열심히 뭐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게 지내고 오려. 근데 미소가 막 보이는데요 지금. 시원하다는 것 같다니. 글쎄요. 가서 아 시원하다. 웅 씨의 미소가 살짝 보였습니다. 아 이제 훈이가 이제 또 차도 있고 네. 또 뭐 옷도 많은데 네. 이제 훈이가 이제 2년 동안 못 입으니까 제가 대신 훈이의 차를 훈이의 옷을 네 입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발표를 하네요. 네. 아, 내가 마음껏 그걸 좀 쓰겠다. 네. 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뭐 평상시에 둘이 있을 때 네. 옷도 이제 바꿔 입고 뭐 둘이 뭐 이제 네. 거의 비슷하니까요 체격이. 네. 근데 이제 훈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 입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은 본인한테 맡으신 거예요? 맡아요 저 이제. 아 이제 맡아야죠. 아 이제 네. 영상 메시지 통해서 이제 네. 지금 맡으시는 네, 지금 거예요? 지금 맡은 거예요. 네. 아 이제 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예. 아 두 분이 혹시라도 또 긴장하실까봐 저희가 워밍업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허재 허웅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네. 허부자를 맞춰봐. 빠밤입니다. 허재 씨 문제 주세요. 제 아들 두 명이 저처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됐는데요. 네. 오늘 함께 나는 허웅이 첫째고요. 첫째고요. 네, 좀 봐. 네가 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돋보기를 안 챙겨오셔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네 제가 시작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제 아들 두 명이 저처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됐는데요. 네네. 오늘 나온 허웅이 첫째고요. 예, 예. 이번에 군입대를 한 둘째가 있습니다. 아, 네. 스테판 훈리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둘째는 누구일까요? 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아, 보기도 있어요. 네. 1번 허훈, 음흠. 2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허경환. 이거 맞나요? 궁금하면 500원. 네. 정답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농구 선수처럼 키 커지시라고 저희가 또 우유 선물로 준비해놨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 받는 동안에 허재 씨의 라디오 추천곡을 하나 들을 텐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 곡을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거 이 노래 들으면 그 뭐 아들 생각도 나고 아.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뭐 좀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노래 추천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들. 예. 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네. 예. 아니 그 감독님이 농구계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예, 예. 예. 정말 첫 번째로 축하를 드렸어야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구단 최고 책임자가 되셔서 이제까지는 늘 이제 감독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단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칭도 그 뭐 사장으로 이제 그 책임자로 이제 네. 거기를 갔기 때문에 네. 구단주님? 아니 그냥 구단주님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이제 아들 생각이고 아니 감독님 땀이 나네요 아버지가. 아 근데 구단주님 아 너무 긴데 구단주님 이러면 어떤 걸 원하세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또 호칭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항상 감독님 그랬었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이제 호칭을 대표라고 이제 쓰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예. 그러니까 단장님 아니고. 예, 단장님은 이제 따로 단장은 또 따로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 대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왔을 때 언젠가는 농구계로 좀 돌아가고 싶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늘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감독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승부의 세계 들어가면 이제 또 아, 그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팀을 총괄하는 뭐 이제 그런 직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기쁘죠. 좋고 너무나 좋고 오랜만에 이제 또 다시 복귀해서 이제 또 코트 위에 쓴 뭐 또 아들 둘 모습도 자주 볼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스포츠계가 또 이 승부의 세계다 보니까 이겼을 때 그 기쁨, 졌을 때 또 슬픔도 또 느껴보고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날 것 같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진짜 뭐 예능도 너무 좋지만 늘 또 그 꿈과 목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농구계로.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대표님으로 대표님 입에 안 붙네 지금. 여기에 허단주님이라고. 아 허단주님 아니면 뭐 허부지 뭐 이런 것들도 허부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감독님보다는 뭐 대표님 또 이렇게 불릴 일이 많아질 것 같네요. 예. 안치환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허훈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는 형님이 방영되네요. 제가 기사를 좀 전에 뜬 기사 보니까 아버지보다 서장훈 더 존경해라고 타이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때 그 분위기상 서장훈 선배님께서 이제 연세대 동문이시니까 아 그렇죠. 네 그때 분위기상 연세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짝 또 이유를 좀 알아야지 갑자기 기사 제목만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뭐 시청 포인트 하나 좀 알려주세요. 내일 아는 형님 또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재밌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땀도 나고 막 식은땀도 나고 긴장해서 그랬는데 아 네네 아버지는 거의 뭐 아버지가 다 이끌어주셨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농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또 아버지가 정말 재밌게 또 해주셔가지고 아니 재밌게 하셨다는 거는 잘 못하셨다는 거죠. 근데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옛날에 농구 선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내가 대통령인데.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 농구하는 거 보고 옛날 농구 대통령 맞냐? 농구하는 거 맞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저랑 비디오 스타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오프닝에 드리블을 촥 멋있게 하면서 나오는 그거를 저희가 원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그 다시 촬영했잖아요. 그 드리블 그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내 발등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 드리블 원래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장면 너무 재밌었던 그 명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어서 여러분 아는 형님의 그러면 아버지가 활약을 뭐 다 하셨네요. 아는 형님에서는 그렇죠. 아까 소현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둘이 방송 나온 게 처음이에요. 항상 3부작 하나 갔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라디오가 처음이고 그럼 내일 또 아는 형님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녹화는 했지만 아직 이제 방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처음이면 그 두 번째 점은 그런데 훈이가 있으면 같이 이제 잘 맞아가지고. 그 좀 방송에 대한 효과를 좀 자기네들이 뭐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네. 단둘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라고요. 어색하죠, 그렇죠. 웅 씨가 제일 좀 어색하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동생도 같이 나오면 좀 편한데. 왜냐면 마음이. 동생이랑 방송하는 거랑 그죠? 아버지랑 방송하는 거랑은. 그래서 그때 녹화하면서 그 생각도 나는 것 같아. 서장훈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서장훈이가 야 훈아, 아 웅아. 너도 아버지한테 뻔뻔해야 돼. 아 그런 조언을 맞아요, 네. 아 뻔뻔해야 된다는 조언을 네. 아 네네. 아니 그래서 어제 아니 그 아는 형님에서는 웅 씨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오늘은 감독님이 왜 땀을 흘리시는지. 저도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 후 4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4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부자 특집입니다. 허재 허웅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라서요. 예, 또 특별히 또 부자 특집을 기획을 해봤는데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허재 씨께는 아들이 생각나는 노래, 반대로 웅 씨께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노래. 뭐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자 먼저 허재 씨가 선곡한 들으면 아들 생각나는 노래 이 곡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알겠어. 전주부터. 왜 이 곡을 골랐는지. 아버지 마음속에는 지금 웅 씨보다는 훈이 있어요. 그쵸. 오. 와. 아니, 진짜 첫째 입소할 때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둘째 입소할 때는 갔잖아요. 예, 예. 안 간 게 나아요? 아니면 가서 보는 게 나아요? 어때요? 아버지 마음은? 보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예. 보는 게 난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도 예. 예.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그 똑같은 군대를 가지만 또 스포츠 선수들은 또 이제 거기서 훈련은 똑같이 받고 예. 이제 또 상무에 입대를 해서 상무에서 이제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다른 일반인보다는 조금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네.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은 좀 아프죠. 뭐 이렇게 머리 깎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래. 네. 이제 훈이가 이제 내색을 안 해서 뭐 그런데 아 이제 다 컸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완전 성인이 돼서 이제 또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세월도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를 또 잘라놓으니까. 네. 옛날 그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때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맞아요. 학창시절 얼굴이. 네, 똑같았어요. 진짜. 담토리같이 생겨가지고.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아, 그래서 지금 카메라 보시고 아들한테 한마디 짧게 남겨주세요. 예. 조금 다리가 안 좋은 부상에서 지금 예. 입대를 했는데 훈련도 잘 마치고 또 거기서 모범적인 사람이 돼서 또 칭찬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상무로 또 들어갔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팀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훈 씨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누구든지 맞아요. 예, 다 좋아할 것 같고 예, 많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예, 이등병의 편지 김강석이고요. 아니 너튜브 코산부자에는 아버지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들 둘만 아버지 빼고 그냥 촬영하시는 건가? 네 이제는 예. 훈이도 없어서 예. 혼자 한번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또 농구기에 돌아오셔서 더 바쁘시니까 아 이거 선 긋네요. 네. 지금 선을 정확하게 긋네요. 아버지는 앞으로도 출연 예정이 없다. 네 그리고 예. 이제 버는 돈은 예. 다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가는 걸로 해서 네. 아 이렇게까지 생각 중에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니까 앞으로 아 근데 가끔씩은 아버지가 또 나와 주셔야 돼요. 예. 네. 근데 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지금 네. 여기도 그렇지만 훈이의 빈자리는 제가 항상 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훈 씨가 이제 훈 씨가 갑자기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아니 허 감독님 빨리 연락해야지 감독님 막 이렇게 된 건데 아는 형님에서도 아마 또 그죠 감독님. 그렇죠. 원래 그 만약 섭외를 했으면 웅이 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훈이가 없어서 거기에 웅이랑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뿐이 없다서 제가 나가게 된 거죠. 아, 근데 뭐 너무 이제 또 부자 캠이 좋으니까요. 예. 아,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허부지 입장에서는 아들하고 어떤 컨텐츠를 하면 제일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농구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에 가서 네. 느꼈을 때 또 웅이의 못 봤던 면을 또 봤을 때 네. 그냥 생활하는 자체가 콘텐츠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어디 뭐 그런 거 말고 네.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웅 씨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아, 네, 밝아요. 같이 아, 저 되게 밝은데요. 밝아요. 네. 같이 웃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콘텐츠 예, 코삼부자 예, 네. 촬영할 계획은.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있습니다. 아, 얘가, 네. 예. 이거 큰 아들이 섬에 갔다 와서 아침쯤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어요. 아, 될 수 있으면은 예, 만남을 좀 줄이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였나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웅 씨가 골라온 곡인데요. 들으면 아버지가 떠오르는 노래 이 곡입니다. 박중훈 비와 당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곡이 조금 의외였어요. 이거 이게 이제 영화 OST 라디오스타. 네, 라디오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웅 씨가 이 영화 세대인가요? 아니 이 세대는 아닌데. 그쵸? 아버지랑 박중훈 선배님이랑 네. 또 동문이시고 절친 아, 베스트 그래. 프렌드여가지고 아, 또 진짜. 아버지가 이번에 섬에서도 이 노래를 스포를 좀 하자면 불렀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네. 네, 아버지가 이 노래를 가끔씩 부르시기도 하고 네.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 노래 들으면 아버지 생각납니다. 아 그렇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래 읊조리시고 하는 거를 예전에도 들어보셨던 거네요. 네네. 아니 근데 아버지는 노래를 잘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허상부자는 네. 노래에서 노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좋아하는 네 예. 듣는 건 좋아하는데 네, 즐기는 부르는 걸로. 건 못한다. 네. 예.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들은 보통 영화를 거의 같이 안 보잖아요. 사춘기 이후에. 네. 그죠. 그 네. 라디오 스타도 다 따로따로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엄마랑은 자주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웅이 형이가 팀에서 외박 나오면 예. 뭐 요즘 뭐 영화가 오. 뭐가 좋다 그러면 엄마랑은 셋이 같이 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영화를 그렇게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처음부터 뭐. 그냥 합이 그렇게 짜져 있네요. 어머니랑 예. 아들 둘이랑. 아니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편한 이유가 있어요? 영화 보러 갈 때 뭐 시간이 엄마가 딱 뭐 맞춰진다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도 너무 바쁘시고 예. 이제 어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아, 많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훈이랑 저랑은 휴가 받고 이제 휴가 받아서 집에 가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예. 또 아들로서 또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쇼핑도 하고 예. 그러는 시간을 약간 의무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쇼핑 가고 영화 예매하고 이런 거 계획은 예매하고 이런 거 네. 누가 해요? 제가 다 해요. 예매는 제가 다 하고 예. 또 쇼핑 같은 거는 또 훈이도 또 많이 벌기 때문에 아. 같이 반반. 무조건 반반. 무조건 반반. 무조건 네. 반반. 아 근데 영화 예매 같은 거는 엄마랑 자석 이런 거는 다, 네, 다 그냥 제가 형이 합니다. 하는군요. 네네. 이게 분담이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주도 여행 뭐 이런 것도 이번에 다녀왔어요. 예, 여행도 그럴 때 티켓팅이나 뭐 호텔 잡는 거 누가 합니까? 다 제가. 전담이네. 아, 어머니는 그럼 큰아들 없으면 안 되겠네. 야, 네. 그러니까 웅이가 이제 뭐 전체적인 거를 다 예, 하고 예. 또 둘째가 딸 같은 예. 아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네, 예, 그래서 딱딱 전담해서 예, 그 계획대로 잘 움직여줘요? 동생하고 어머니가 계획을 좀 네. 짜면. 네. 좀 여행을 또 어쨌든 꼭 다니기 하니까 예. 다녀 보니까 또 서로 이제 성향을 잘 알아서 이제 배려해주고 또 같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뭐 어떤 배려를 해줍니까? 훈 씨가 훈이가 이제 중간 입장에서 예. 어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막 산책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하시고 예. 다녀오시라고 하시고 예. 저는 이제 훈이랑 같이 뭐 수영장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또 먹을 거는 같이 맛집 찾아서 같이 가고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컨텐츠를 담으면 너무 재밌겠다. 네. 너무 보고 싶네요. 팁이요? 예,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궁금해집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들으면 생각나는 엄마가 생각나는 노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 비와 당신이고. 어머니는 제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머니는 약간 클래식 같은 아, 네, 그 클래식 같은 그런 네, 그 노래를 많이 네. 들으시더라고요. 성향이 좀 또 다르시네요. 완전 네. 달라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허부자 노래방 가면 뭘 부를지 저희가 노래방
가면은 뭘 부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허재 씨는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얘도 좀 의외였어요. 장윤정 어머나, 보통 남성 보컬, 남자 노래를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너무 신나고 좋아서 이거 옛날에는 그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거 지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위에?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갈대랍니다. 와, 제목! 아, 이런 스타일로 부르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불러주시는지. 아, 예전에 감독님하고 제가 노래 이렇게 듣고 뭐 버튼을 누르고 막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거든요. 음악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뭐 수현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옆에 계속 쳤잖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이 자꾸 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독님 가시면 안 된다고 이제 여러 번. 근데 워낙 노래 조예가 깊고 이거 워낙 이제 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하셔가지고 내가. 계속 썼잖아요 옆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 아, 근데 정말 그 프로그램 너무 재밌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막 구슬이 막 떨어지는 막 이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정말. 예. 자, 허재 씨는 노래방 가면 어떤, 아니 허재 씨 어떤 스타일입니까? 계속 부르세요? 아니면 한 곡 정도 부르고 그냥 끝? 탬버린 뭐 치는 스타일? 탬버린은 안 치고요. 예. 그냥 뭐 노래 한 곡 하고 뭐 또 기분 좋으면 뭐 다시 한번 뭐 두 곡도 하고. 아, 그럼 다음 선곡은 뭡니까? 장윤정 어머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문세영 노래를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문세 씨 발라드. 네. 네. 아, 그러면 웅 씨는 노래방 가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흔히 군대가 이제 노래방 갔는데. 네네. 서로 이제 마이크를 뺏어서 노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연달아 계속, 네, 계속 예약하는 스타일. 예. 내가 먼저 할게 이런 식으로.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계속 좋아하는. 욕심은 있어가지고 또. 아, 그 너무 피곤한데. 그게 네네. 계속. 아, 진짜.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예. 그 서로. 맞아요. 네, 그럼 흥이랑. 주로 발라드를 불러요? 뭐 락을 불러요? 선곡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발라드 부르다가 네. 자기가 자신 있는 곡 부르다가 네. 이제 흥이랑 같이 네. 서로 막 신나는 곡도 부르고 재밌게 놀아요. 네, 되게. 아, 그럼 댄스곡도 부르고?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다투면서까지 부른다고 하면 평소에 케이팝을 꽤 많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훈이랑 저랑 약간 옛날 발라드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 근데 발라드 옛날에. 들으면서 운동하면 힘이 더 빠지지 않아요? 어때요? 이제 발라드는 이제 그럴 때 듣고 네. 이제 운동할 때는 힙합을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일부러 텐션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치. 그 힙합도 많이 들으시는구나. 네, 힙합을 일부러 신나는 노래를 들어서 네.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예, 예. 그렇죠.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예, 확실히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래서 허웅 씨가 골라온 노래방 애창곡은 힙합인가 하고 봤는데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은 노래지만 한다는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선곡을 하는 곡인데 네.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진원 고칠게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애창곡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노래가 되게 잔잔하고 좋아서 네. 네, 뭐 가끔씩 듣는 노래.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를 보통 이렇게 다른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하나요? 이 곡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아, 우연치 않게? 네. 불러보니까 어때요? 본인 음색하고 잘 맞아요? 네. 충분히 네. 이것도 이 위에다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부를 수 있겠어요? 네. 하이라이트 부분. 네, 하이라이트 네. 부분을 보죠. 네.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오 너무 좋네요. 느낌이 진짜
감성이 있으시네. 아, 왜냐면 항상 그 코트에서는 네.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죠. 그런 모습만 저는 봐가지고 네. 어, 이런 곡을 이렇게 부르는 걸 지금 처음 봤거든요. 저도 생방이라 좀 떨리네요.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노래 부르면 1절을 다 불러주고 2절을 다 불러주면 주변 반응은 어때요? 그냥 잘 부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어, 이런 또 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여기서 이민정 님이 허재 님 내일 부부의 날인데 혹시 아내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나요라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아 부부의 날인 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내일. 아, 그렇죠. 예. 부부의 날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 많죠. 네. 혹시 준비한 게 있으신지. 없으면 뭐 네, 뭐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네. 평상시에 뭐 아. 시간 될 때마다 네. 뭐 식사라든지 네. 뭐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어 준비한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알려드렸으니까 예, 네. 뭐 꽃이나 뭐 바구니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려졌으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네. 내일. 자, 395님이 저 이번 주 수요일에 허웅 씨를 봤습니다. 성수동에서 팬사인회. 오. 네, 하시더라고요. 어제. 줄이 어마어마해서 포기하고 옆에서 살짝 봤는데 선수인데도 후광이 연예인인 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 대면 팬싸 어땠어요? 이게 광고를 예. 찍어서 이제 그 광고 팝업 스토어에서 이제 예. 팬싸인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쵸? 당황했고 놀랐어요. 그래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처음이지만 아, 혹시 뭐 못한 얘기라든지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예.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 앞으로 이런 팬사인회를 더 많이 계획해서 더 네. 자주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기다릴게요. 네. 네, 너무 진짜 좋은 소식을 주셨네. 예. 왜냐면 여기서 그 N행시의 장인이더라고요. 감독님 잘 모르시죠? 우리 네. 러브게임에서도 동네로 이행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웅씨가 동네, 운을 좀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동? 동생 훈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포즈 보여주세요. 네. 어제 이거 팬사인회 때 해가지고 네를 네. 해주셔야 돼요. 동네로 저희가 이행시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네. 감독님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아버지 한번 해보시면 내가 왜 아버지 하면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뭐 아버지 할까요? 우리 아버지 뭐 할까요? 상어 할까? 뭐 아버지 뭐 할까요? 뭐 상어? 상어 한번 운 한번 띄워주세요. 상어. 예, 운을 띄워주세요. 제가 상. 할게요. 상상도 못할 만큼 귀여운 포즈 보여주세요. 앙. 어를 해주셔야 돼요. 어를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앞서서 예, 짧게 뭐 광고 이야기 뭐 하셨는데 혹시 원하는 광고 있으세요? 지금 그 안마기 광고는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삼부자가 나오니까. 네. 근데 혹시 원하는 이런 거 우리랑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뭐든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하긴 뭐 예를 들면 드링크 뭐 예를 들면 뭐 음료라든가 아니면 의류라든가 뭐 운동화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맞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만 예, 예. 하고 싶은 광고 화장품? 화장품. 네. 코스 그 요즘에는 남자들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웅이훈이도 예.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국가대표 감독할 때도 이렇게 예. 보면 예. 세면 도구를 여자보다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다 요즘은 다 그 챙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놀래요? 네, 놀랄 정도로 세면도구를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선수 생활할 때는 그냥 샴푸만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아, 샴푸로 막 올인원으로 쓰시고 막, 아우, 감독님.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요즘은. 진짜 여자보다도 더 많이 챙겨 갖고 다니는. 네. 아니 그래서 선블럭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아버지는 안 발랐지만 웅 씨는 잘 챙겨 바르고 네네. 이런 게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나중에 화장품 뭐 전체 토탈도 좋지만 그 박세리 감독님도 선블럭 뭐 이런 그런 거 뭐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선블럭이나 이런 화장품 토탈 케어 네. 광고주 여러분 우리 웅 씨 앞으로 허웅 씨 앞으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끝곡은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허 대표님 추천곡입니다. 이 곡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옛날 노래면서 그냥 또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라마 1988인가 맞아요 맞아요 나왔어요. 예, 네. 벗어서 나오래. 네. 또 거기에 내용 중에 뭐 농구 내용도 네. 몇 번 나오고 뭐 연세대학교 나오고 그렇죠. 뭐 그때는 그래서 뭐 듣다 보니까 이게 추억이 담긴 노래? 아니 이 곡을 기타 연습한다고 그게 이 곡 아니에요? 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 본 것 같아. 그래서 아 진짜. 네, 근데 완곡은 지금 준비가 좀 아, 네, 됐나요? 지금 아직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렵죠.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버겁죠. 그래서. 네. 이번 시즌에는 또 연습해서 예. 그럼 다음 라디오 여기 나올 때 예. 내년에 예. 완곡을 한번 해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부담인데 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독학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노래 부르고 예? 제가 치는 걸로 어때요? 나 또 나와야 돼? 훈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노래 부르고 훈이는 내년도 군대 있으니까 아 내년도 군대 내년까지 훈이 있으니까. 자리를 내가 굳굳이 지켜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완주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 목표를 가지고 1년 네. 목표를 가지고 1절까지 1절까지만 제가 기타 치고 네. 아버지가 노래 부르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를 걸고 가요? 아버지 지금 막 흔히 빈자리 채워요. 아 아버지 진짜 너무 피곤하시겠네. 아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예. 또 아들이랑 같이 하니까 방송도 하고 아니 노래 하실 수 있겠어요? 1년 뒤에? 해야죠. 연습해야죠. 1년 동안 연습해야죠. 1절만 1절만 아 제가 마음에 약간 부담이 생깁니다. 다음에도 1년 뒤에 우리 다시 두 분 함께 만나서 연주도 듣고 노래도 해주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팬분들한테 사랑해요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그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분들이 어딜 가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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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에러 에러 에러